팀 주피터 교육법인의 시범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전자동 국세청이에요. 그리고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뭘 하는 곳인지는 다 아시죠? 국세청 직원 숫자를 볼까요? 직원 숫자가 908명 밖에 안 되나? 더될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2367명. 그죠? 국세공무원은 2367명. 2만 명이라 그럴까요? 2만 명의 국세청 직원이 있어요. 국세청 직원 2만 명 있고, 그리고 세무사라고 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사가 뭘 하는 건지 아시나요? CTA라고 얘기하는데, 숫자가 지금 15,580명이니까 16,000명이라고 그러죠. 아, 15,000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5,000명. 그리고 15,000명에 1.5만 명의 세무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다 합하면은 그냥 직원 10만 명 정도가 국세청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10만 명이 하는 일은 뭐냐니까? 기업이죠, 주로. 기업 혹은 가게 혹은 개인의 어떤 소득, 재산 등등이죠.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징세하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즉 세금을 받거나 내거나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프로젝트인 전자동 국세청은 뭐냐니까, 10만 명이 하는 일을 자동 해보자는 겁니다. 0명으로 한번 줄여보자는 거예요. 0명. 10만 명. 전자동 국세청. 국세청 업무를 다 전자동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코딩을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텍스 페이드에서 텍스 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들어서도 시장에는 택스가 없네. 가버먼트 정부 기능 뭐 여기 현재 뭐 택스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만은 국세청 모듈은 이미 코딩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마찬가지 2023년 9월부터 일단 시범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진행. 제주도에 사업자가 9만 개가 있죠? 9만, 7만 개. 7만 개 사업장. 7만 사업장 각각의 세무 신고를 자동화. 신고와 납세를 자동화. 기존의 세무 신고 납세와 우리가 코딩한, 우리 시범 프로젝트로 코딩한 국세청, 전자동 국세청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세지면이니까. 기존의 세무 신고는 이걸 1년에 한번 하거나, 혹은 반기하거나 분기하거나 등등으로 해요. 하고 근데 우리 전자동 국세청이라고 할까요? ABC 텍스라고 했어요. ABC 텍스는 실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수를 판매합니다. 국수 한 그릇을 판매했어요. 한 그릇 가격이 8,500원. 8,500원 국수를 판매하면은 판매하는 시간 이 시점에 실시간으로 부가세와 소득세와 필요하다면 재산세 등등을 국세청에 납세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럼 하루에 국수를 100그릇 팔았다. 그럼 신고를 세금 납부를 100분 하는 거예요. 그죠? 실시간, 리얼타임. 리얼타임. 1초 간격으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구성해서. 그리고 모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누구도 단 1원의 세금도 더 내거나 덜 내지 않는 문자 그대로 이상적인 공평 과세 시스템. 단 1원도 탈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금을 누락할 수도 없고, 뭐 정정할 필요도 없고, 요걸 다 자동화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존에 10만 명의 인력이 하고 있는 일을
다사동에서 0명으로 줄여보는 것이 시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검토, 이것도 법률적인 자문이 있어야 되겠죠. 법적 검토를 거쳤은 다음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베타 테스트, 혹은 베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뭐 개인이 제주도민이든 관광객이든 누구든지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세무 신고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주도에 있는 소재한 업체들 7만 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은 그러면 전국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장 수가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의 전국 사업자 수가 뭐 총 사업자 이거밖에 안 되나? 아마도 이게 건이 1,000명이 건일 거예요. 1,000명 단위가. 그래서 900만 정도가 사업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네요. 전국 사업체 조사. 전체 몇 개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성한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저거 하는 거, 요 과정도 강좌로 이미 다 녹화를 해서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관련된 강좌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